Sun.달라고 하네, 뻔뻔하게. 어디로 킹샤. 이엠주 미친 그레민. 공돈 이벤트 미쳤다. 아씨.
위험했다잉. 들어 왜러냐? 하긴 항상 그랬지. 안 그런 적이 없지. 미친 그렘린 아니었으면 큰일 났다 진짜. 룬피냐 판도라냐. 룬피가 낫겠다. 참 손볼 수 있으니까. 걔도 찾아야겠네. 상점부터 가자. 걔도 키드. 돈이 50골씩 계속 벌리니까 상점을 생각보다 많이 가야겠네. 상점 아저씨 여기 좀 내려와봐요. 내 여기서 먹으려고 5대 포션 안 먹었지. 니 마법은 소용없다. 위치 B각인데 가스도 좋아 보이네. 희귀도 높은 거 먹자. 와, 괜전. 돌. 훌륭하구만. 999골드까지 뜨나? 퀴즈 B 넣을까 말까. 의단 탐손. 맹고. 괜찮은 언제 나오려나.
걔도 삼도 임마 돈 내놔야지. 아, 내 돈. 도산 된 개박. 이규준 믿어. 내 꼬롬이 진짜 괜찮은데. 오, 예. 부적 쓰고 부적. 비타가 이제부터 이 에너지 줌. 반턴에 한 번만. 야, 쟤 죽는다. 서울지 있으면 서울지 속도 포션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덱에서 부족한 게 뭔지 생각해 보는 게. 1400골을 얻었다 쓰냐. 폭주 쓸만한데? 폭주 개도. 아, 뭐야, 상점 어디 갔어? 아니, 상점! 돈이 있으면 뭐냐, 상점이 없는데. 어허, 아저씨, 어딨어요? 호호. 오호 아저씨. 아, 내 2000 골드 가져가 이 사람아. 골드를 가져왔는데 왜 먹질 못하니. 오늘은 왠지 운수가 좋더라니. 오라질 것. 략가다.
이거 두번 들어가잖아. 두번 들어가서 기생충 다시 생기는 거 아님? 은 방어도에 막히네. 야비. 오늘은 첨탑에서 상점 주인을 소환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것은 바로 돈을 다 써버리는 것이라고 해요. 돈을 다 쓰고 나면 상점 아저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정말 싫어한다. 아니 상점 가져오라고. 아니 얌마 상점 가져오라고 빨리. 이게 뭐야. 아니 내 2000골드. 이 사일런트를 구하지 못하는 이 무력감 정말 흥분된다. 내 돈 가져가라고 입방할 상점 주인 놈아. 돈을 가져왔는데 왜 먹질 못하니. 정말 절망적으로 수치스럽군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식권 주는 거 봐. 정말 꼴받네. 님은 못 먹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몇 골드까지를 갱신해봤지? 아니 2400골 2500골 당신 혹시 BFTTH 때의 두근거림을 떠올리는 거야? 지금의 난 꽉 찬 찬이인데. 실질적 외형질.
외형질 탐손. 퓨즈너는 빈털터리입니다. 앞으로는 당신 빈털터리? 당신 꽉 찬찬히? 라는 표현을 사용합시다. 고마워요, 워맨. 전문성 탐손 줘버려. 아씨, 타격이나 먹었나. 아니, 내 3000 골드 이게 게임이냐. 더맨 take my money. 옆집 게임에서는 소유한 골드당 공격력이 오르는 머니 이즈 파워가 있던데 여기도 비슷한 유물이 있나 보네요. 옆집이 너무 많아서 어딘지 모르겠군. 아이작. 너무나 많은 도그라이크. 아, 내 3000원. 아이씨,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상점이 없냐고. 정말 맛있게 그리던 사토키비라는 작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요즘 블루아카를 그린다. 난 파츄엘리라는 마이너 커플링을 먹여놓고 브라로 도망간 그 사탕수수를 용서할 수 없다. 저런. 이제 블루아로 넘어가면 됨. 상당히 지를 주면 아주 재미있겠다. 쥐. 상당히 쥐 안 줘. 으리스근 놈. 뭐? 미일친.
아니, 내 3천 골드. 미친 게임 아니야.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왜 형질이지? 아니, 쓰레기 게임. 뭐 하다 왔냐, 이 자식아? 죽을래? 아니, 내 2천 골드. 션도 마대가리 없는 것만 들고 왔네, 빡치게. 오마카세. 아니, 와플갱어 정밀. 아, 짐쓰기. 아프다. 이걸 보면 외형들은 별 페널티가 없는 것 같네. 킹 형질. 대형질. 2200골드 남겨도 깨는 겜. 대형질 뭐 페널티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띠링 띠링. 아니, 2200골드.
미션 성공 중외형질 아기. 외형질 아기 성공. 썸네일 고민할 필요 없어서 내심 싱글벙글한 중괄호면 개추. 본다 썼으면 더 썸네일 각이었을 텐데. 나 여기서 쥐 하나 먹고 상점 털면은 유물이 몇 개야? 유물 최소한 10개는 먹는데. 정말 안타깝다.